오늘은 거품류 없애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품류는 소변에 거품이 다량으로 끼어 나오는 증상으로 단백질이 함께 섞여 나오는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단백질의 양이 적을 때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꾸 오줌색이 탁하거나 노란색으로 역겨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2분 이상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하고 단백뇨와 소변당 요단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품뇨가 이미 지속될 경우에는 콩팥과 방광이 이미 손상이 되어 몸이 하나둘씩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신장과 전신질환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주요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 임신중독, 요로감염, 신장질환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증상으로는 손과 발목에 부종이 따르고 눈 주변이 퉁퉁 부어오르게 되며 폐가 붓는 폐부종 증상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나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을 쓰지만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거품뇨를 포함하는 신장질환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험 보고에서 한약이 항염증 항산화, 항섬유화, 면역조절 등의 작용을 통하여 거품뇨 및 신장질환에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대규모의 임상연구를 통한 대표적인 거품뇨 치료 한약제로는 당귀와 귀전후, 작약, 향부자, 호장근, 홍화, 감초, 황기, 단삼, 질경이, 하고초 등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약제들은 복용 7일째에 최초로 소변에 거품이 덜하고 소변색이 맑아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소변 상태에 호전이 있음을 구두로 표현하였고, 복용 15일째 실시한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와 혈소판, 총단백질 등의 각종 지표에서 호전되고 이상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 경과를 갖는 지속성 단백뇨가 약 16일 정도의 한약 투약 후 거품뇨가 소실되었습니다. 또한 177명의 경우 10년간 추적한 결과에서 23.2%의 환자는 단백뇨와 혈뇨가 사라졌습니다. 이 중에서 환기는 거품뇨와 당뇨병증성 신병증 및 신장보호 효과를 가지는 약제로 빠지지 않고 사용될 정도입니다. 최근 임상시험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서 환기를 투약한 환자가 보다 나은 소변당 및 신장기능의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여러 신장질환 동물 모델에 대해 환기가 불활성화 산화질소 합성의 억제 등의 작용에 기반해서 특히 거품뇨를 없애는 데 유익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부종과 혈뇨 및 신장염을 현저하게 개선시켰으며 단백뇨증에 대해서는 원래 수준으로의 정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요단백의 배출을 저하시킴으로써 신장의 변변이 경감된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환기는 뿌리를 주약제로 쓰고 뿌리를 파내어 물로 깨끗이 씻어 흙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잔뿌리는 정리한 후에 잘게 썰어 햇볕에 며칠 정도 말려 10g의 대추 넣고 끓이시면 되고 1일 3회씩 매식 후 30분에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작약과 당귀, 감초 등을 추가로 배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환기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안전한 약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인삼처럼 따뜻한 한약재로 체력이 좋거나 열증이 있으신 분은 적당히 조절해 드셔야 합니다. 또한 각 체질에 따라서는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점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품뇨 특효제로 쓰이는 귀전후입니다. 귀전후는 당뇨병 치료에 널리 쓰이는 신약으로 전국에 분포해 있고 화살나무의 한약명입니다. 양리작용에서 고혈당과 만성당뇨합병증, 사구체 신염, 고혈압, 췌장염 등의 각종 심혈관 및 만성질환에 쓰입니다. 귀전후는 단백뇨를 포함한 당뇨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가지 30에서 40g을 물에 달여서 1일 3회씩 나누어 45일 동안 임상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인슐린 의존형이 3명이고 J형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가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6명은 췌장성 당뇨와 당뇨 신장병증, 사구체 신염, 간염성 및 임신성 당뇨 환자였습니다. 실험 결과 2명을 제외하고 16명에게 혈당 수치가 아주 뚜렷하게 내렸고 환자 자신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단백뇨에 의한 소변당이 사라지고 신장질환과 신장염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얀뇨증과 빈뇨증이 소실되고 얼굴이 붓는 증상 등의 단백뇨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 소실되고 목이 마르는 증상과 피로감, 밥과 음식을 많이 먹는 증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고혈압에 의한 신장병증 증상에도 크게 호전이 되어 기전후는 신장질환을 포함한 단백뇨의 효과적인 약제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살나무는 신장질환을 포함한 당뇨 및 단백뇨 등의 각 지표에서 18명 중 16명에게 효과가 있어 86.1%의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경희대학교 특허 논문에는 공복혈당과 인슐린 내성지수가 두드러지게 감소가 되어 공복혈당 저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 가치를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거품뇨 및 당뇨에는 화살나무 20g의 당귀와 생지황 대추를 넣고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 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달이시면 되고 하루 3회씩 식후 30분에 복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생지황과 당귀는 만성신부전에서 단백뇨 배설량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신장기능의 보호와 조직손상 진행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화살나무는 쓰고 차가운 편으로 소량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추나 감초를 넣고 끓이시면 약성이 중화가 되고 독성물질을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